허창한 부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 네.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? 뭐 결국에는 컨텐츠인데 네, 아바타2인가요? 아니요. 이제 아바타2를 빌미로 이제 컨텐츠 전반적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바타 관련된 종목에서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스팸 과다 주의 종목으로 좀 선정이 보니까 되거든요. 어제 장 초반에 튀었다가 네. 훅 내려오는 종목도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뭐 그런 종목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죠. 디즈니 관련주면은 전부 다 아바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도 사실 알로이스라는 종목이 디즈니 쪽 셋톱박스를 제공하는 업체잖아요. 네. 상한가 같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이런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약 이 수준이면은 흥행은 뭐 저는 단연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확률이 네.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컨텐츠 쪽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올빼미도 좀 그래도 흥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대작의 이런 아바타2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OTT 업체들 중에서는 뭐 종이의 집 2 요번에 12월 9일에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환원 2 요번 주 주말에 나옵니다. 아, 기대하고 계신가 봐요. 네, 저 되게 재밌게 봤던 것들이라서 네. 특히나 환원 2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좀 대작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재벌집 막내아들 뭐 이슈로 한번 주가가 이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청률 좋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연말 연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컨텐츠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섹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쪽 섹터는 또 금리랑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금리가 올라도 뭐 OTT 업체에 뭐 가격이 엄청 오르진 그렇죠.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컨텐츠의 이런 위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미드에 비해서는 아직도 10분의 1 수준밖에 안 합니다. 그래서 뭐 미드 같은 경우 시즌 1을 만드는데 거의 뭐 200억, 300억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이제 편당으로 봤을 때는 20억도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드라마들 나오면 뭐 넷플릭스 순위 거의 휩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. 또 중국에서의 이런 한한령 해제는 결과적으로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 영화 하나 오픈되면서 그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 특히나 키즈 컨텐츠들은 꽤 많이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 섹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콘텐츠는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. 어떻게 보면 수혜주일 수도 있고 또 K-드라마 워낙 강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업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저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랐습니다. 오늘 약간 반전이네요. 네, 왠지 그쵸. 테마송으로 가지고 오셔서 종목도 네. 좀 잘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았는데 네. 생각외로 좀 실적을 보셨나 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섹터에서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흥행이 좀 예정이 되낼 때 일단 주가가 선반영됐다가 그죠. 실적이 잘 나와도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와도 그게 급락이 막 나와버리거든요. 이번에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경우도 16% 나왔을 때 오히려 급락 나왔잖아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변동성이 너무 과해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연 말씀해주신 대로 뭐 역대 실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적 에너지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. 지금 자리가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모아가시면 정말 뭐 좀 증시의 변동이 나오더라도 장기 투자하셨을 때 뭐 일정 이상의 수익은 좀 가져가시기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저의 약간의 사심이 좀 들어간다 환원 2 네,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슈룹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고 이번에 환원 2 또 기대작 나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는 단연 이런 재미 부분에서는 제작사 중에서는 원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제작이나 배급 잘 보시면 신인 작가들도 정말 많이 배출이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작가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컨텐츠 자체가 재밌으면 드라마들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업체로 좀 유명.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국내 최대 제작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라마 편수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흥행할 컨텐츠가 많다라는 거고요. 지금 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하나 대박 나면 슈팅이 나오는데 스튜디오들과 한 세네 개 지금 대박 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. 그만큼 저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저점 부분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가려면은 결국엔 추가적인 슈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런 OTT 경쟁이 이제 디즈니에서 밥 아이거 지금 귀환했죠.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이 아무래도
가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OTT 플랫폼들의 이런 경쟁은 앞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OTT 플랫폼을 어떤 걸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안에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. 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구작 IP들에 대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뭐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재밌는 거 많이 있고 흥행했는데도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국엔 힘이 폭발적으로 터질 때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튼튼합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단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잘 안 간다라는 생각도 들고 3년 전쯤이었나요? 스튜디오 드래곤이 디즈니가 스튜디오 드래곤 인수한다 막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기억나시죠?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기업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8만 원대는 사실 뭐 7, 8만 원대가 3년 전도 그 정도 가격대였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잘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로 또 기간을 잡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매수가도 조금 레인지가 넓어도 좋으니 오늘 시초가 이 정도 코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시초 매수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7만 1,0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6만 원대에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온 이후에 7만 1,000원부터 7만 4,000원까지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 안에서 좀 분할 매수 1차 매수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는 8만 4,500원 잡았는데 저는 2차로 기본적으로 9만 4,000원 정도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9만 8,000원 라인이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감소한다라고 역성장 나왔을 때 가격대거든요. 그래서 그때보다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려서 그까지만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상승력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요. 저는 이제 3차 목표가로 12만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6만 6천 원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그 가격 오면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6만 원 라인은 깨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2차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 6만 원으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까지 가면은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튜디오 드래곤 3차 목표가까지 주신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듣고 왔습니다.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만 1,500원대에서 7만 4,000원대까지 보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4,500원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